아, 제5장 몸통 회전입니다. 이 몸통 회전은 하체와 몸통 전체의 쓰임을 말하는데요. 먼저 몸 앞뒤와 그리고 좌우의 회전이 일정하게 조화롭게 회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연습 방법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클럽을 내려놓으시고 어느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에 이렇게 앞뒤를 잡아주시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피니쉬까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회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이렇게 손으로 앞뒤로 잡고 있으면 몸을 이렇게 튕긴다거나 또는 민다거나 멈추는 동작 없이 조화롭게 회전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앞뒤 손으로 조금 제어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제자리에서 회전. 이때 잘못된 동작은 하체가 밀리거나 이 몸통 회전의 중심을 잃는 부분이 없게끔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제자리로 회전.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통의 회전을 연습한 다음 이 몸의 움직임을 클럽을 잡고 한번 회전해 보세요. 아, 원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돌지 않았는지 또는 몸통이 들리진 않았는지 확인하시면서 방금 하셨던 앞뒤의 움직임, 좌우의 조화로운 회전을 느끼시면서 회전. 네, 이렇게 몸통 스윙 해보시면 아, 몸통이 어디 밀리고 들리지 않으려면 양쪽 이 앞뒤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이 배꼽의 높이인데요. 이 배꼽을 클럽에 대고 백스윙으로 갔다가 다운스윙 때 혹시나 이 끝이 들리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멈추지 않게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통 회전에 이렇게 회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마찬가지 시선은 그대로 잡아주시고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자리 회전해 주세요. 자, 백스윙, 다운스윙. 이때 잘못된 동작을 보여드리면 하체가 밀리거나 또는 몸통이 들렸을 때 클럽이 멈췄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동작을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높이를 유지해서 몸통 전체가 조화롭게 회전.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전. 네, 이렇게 돌았을 때 항상 일정한 이 임팩트 구간 그리고 몸의 힘의 경직과 몸의 들림 없이 항상 일정한 스윙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몸통 회전은 스윙에서 이 원을 구성하는 것 중에 축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 방법 두 가지. 앞뒤에 손으로 잡고 몸통을 같은 회전 방향으로 보내주는 것. 그리고 클럽을 몸통 배꼽에 꽂고 같은 높이로 회전하는 것.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통의 높이를 그리고 좌우 상하 똑같이 유지해서 원이 굉장히 깨끗하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올바른 몸통 회전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SG골프와 함께하는 아름골프백과 다음 시간에는 체중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골퍼 황아름이었습니다.